아나운서 김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2018년 첫 선생님으로 양효진 선수가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쭉한 늘씬한 양효진 선수 옆에 서 있으니까 제가 지금 좀 펭귄 같은데 이렇게 현대건설 양효진 하면 높이잖아요. 네. 오늘은 왠지 블로킹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오늘은 블로킹 맞습니다. 네, 그럼 수업을 바로 시작해볼까요? 블로킹은 상대편의 공격을 네트 위에서 막아내는 수비인 동시에 바로 역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수비 기술이다. 제가 스파이크 수업 때 스텝부터 배웠었거든요. 아, 블로킹도 네. 스텝이 혹시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배구는 처음 시작이 다 스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스텝부터 배워볼까요? 네. 일단 제자리에서 뜨는 블로킹 먼저 해볼까요? 네. 바로 앞에 공이 왔을 때 뜨는 점프로 하나, 둘!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네. 박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 둘, 셋! 딱 이 정도 셋 박자. 네. 보통은 이제 손을 좀 이렇게 모으고 일반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손을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끝에, 양 끝에 좀 손이 힘이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손에 힘이 네, 들어가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원스텝 가서 다시 그대로 손모양은 또 그대로 떠주셔야 돼요. 네, 팔꿈치도 그대로 펴주시고 팔꿈치를 펴고 손을 처음에 그럼 올려놓고 그대로 올려놓고 하나, 셋, 네 그런 식으로 네. 자세가 괜찮은 것 같죠? 네, 지금 훨씬 괜찮으세요. 아까 전에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따라하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뜨는 게 있어요. 점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서 네트를 그대로 마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네트를 정면으로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네, 거기서 도는 것보다 그대로 네, 네, 그렇죠. 그럼 스텝을 배워봤으니까 다음으로는 네트로 한번 점프를 떠오시겠어요? 무섭죠? 블로킹의 손맛은 정말 짜릿하네요. 선생님, 오늘 수업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게 네, 보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배운 블로킹 제가 잊지 않고 복습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할 텐데요, 양효진 선수. 배구의 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나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희가 2018년 땐 더 귀여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2018년은 이렇게 티타임을 가져보기로 했는데 황민경 선수가 합류를 해주셨어요. 와. 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궁금한데요. 쎄 보였어요. 오, 쎄 보였다. 까칠한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되게 털털해요. 송희영 선수는? 언니 되게 약간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보다 같이 게임을 보면 리액션도 잘해주고 크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렇구나. 어떤 계기로 좀 본격적으로 친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계기는 없고 아까 말했듯이 생각했던 이미지와 너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더 가깝게 그냥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후배라도 좀 어려운 후배도 있고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는데 원래 현대건설이었던 것처럼 네, 선수로 평가할 땐 서로 어떤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가 작은 선수잖아요. 네. 자기가 키가 작지만 그래도 그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뭐 리시브나 뭐 네. 수비나 뭐 이런 잔잔하게 이런 것들을 잘 살림꾼 역할 해주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센터인데 너무 득점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상대하기에는 원래 보통 센터는 많이 하면 10점 네. 막 언니 우리한테 막 30점씩 하는 거야. 막 용병도 그렇게 점수 그쵸? 많이 먹네요. 또
각자 귀여운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별명 뜻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름 때문에 처음에 붙여진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영문으로 했을 때 이게 뒤에가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엄청 길어서 거의 이제 남들 칸에 하다 보면 잘려요. 아 민경 할 때 K KY 뭐 이렇게 써 있는데 KY에서 잘리고 막 네. 없을 때도 있고 막 이래서 아 그래서 이름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다가도 좋게 이제 자꾸 이제 막 넣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그럼 양효진 선수는 뭐 별명 뜻 유추는 가능하지만 너무 대놓고 별명에 써있잖아. 그쵸. 좋은 뜻으로 불러주시는 거 맞죠? 그쵸. 어떤 분들도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키가 큰데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이런 뜻 아니에요? 거인 중에 제일 귀여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양효진 선수 하면 블로킹의 여왕이신데 이렇게 블로킹의 여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갑자기 여쭤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네, 갑자기 말을 해볼게요 한번 어릴 때는 솔직히 네. 대표단을 처음 갔을 때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코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센터로서 브로킹을 정말 내가 이걸 안 하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오. 그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무조건 잘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듯이 막 브로킹에 좀 많이 파고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배구 블로킹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요. 또 현대건설에서만 지금 쭉 11년째잖아요. 현대건설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라 그랬지? 집이지 뭐지? 네. 집이야. 집이 산더미예요. 이삿짐 불러야 되는 불러야 정도. 불러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집인 것 같아요. 집보다 뭐 집에 집이죠. 집보다 더 오래 있으니까. 그쵸. 집도 뭐니까. 그런 현대건설이 올 시즌은 감독님이 바뀌었잖아요. 주장으로서 또 많은 게 바뀌었으니까 책임감도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더 이제 저한테 뭔가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는 게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도 있고 분위기 자체도 좀 자율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선수들 자체도 전부 다 본인들이 조금 더 알아서 해야 되고 이제 먼저 네.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각자 아마 다 책임감을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황민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이도희 감독님 같은 지도자가 좀 롤모델이다, 멋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듣는 생각도 있잖아요. 약간 네. 엄청 막 사사건건 간섭할 것 같고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오기 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믿어주실 부분은 이제 믿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이렇게 팀을 옮기고 나서 부담감이 좀 컸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조금 아 내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뭐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 돼야 잘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건 항상 주장인 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제일 말을 잘 듣는 선수랑 제일 말을 안 듣는 선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일 말을 잘 듣는 선수? 아무튼 신입생 애들? 제 말을 안 듣는 선수? 말을 안 듣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덜렁이, 덜렁이는 이다요. 사진 찍어서 이제 누가 올려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올리면 차야! 다행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덜렁이죠. 근데 말을 안 듣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세연이가 따라한다 이 티타임의 공식 질문인데요. 양효진에게 황민경이란? 야 진짜 팀의 퍼즐 한 조각이다. 오와 진지하게 해줬다 정말. 부담되실 법도 한데요. 황민경 선수에게 양효진이란? 내가 팀을 옮길 때 생각했던 첫 번째 선수. 오 와 감동인데요? 그쵸? 내가 내거 그렇게 안 잡으니까. 팬들에게 또 메시지를 끝으로 전해주시죠. 지금까지도 응원 항상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배구를 이제 끝까지 하는 날까지도 항상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도 그 보답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 따라다니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현대건설에. 그래서 여기서 오래오래 되고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세연이가 따라한다 오늘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배구의 꽃이다. 꽃이다. It's unbelievable. This is as good as it gets. It's unbelievable. See you in 코트.